안녕하세요. 오늘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 장벽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세션을 발표하게 된 강주희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은 한국어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자료는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드리자면 저는 오픈소스 파트 프론티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에 기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이 세션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션에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션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부터 막막하게 되죠. 그러다 주서들은 얻어 지식으로 리눅스 커널은 오픈소스다라는 생각이 나면서, 오픈소스는 GitHub이지 하면서 GitHub을 떠올리게 되실 거예요. 보통 오픈소스가 GitHub에서 일어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도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푼 마음을 안고 GitHub 리눅스 커널 레포지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리눅스 커널 레포지토리의 GitHub 레포지토리는 토발즈 리눅스라는 레포지토리인데요. 이 리눅스 토발즈 레포지토리에서 확인을 해보면 플리캐스트가 여러 가지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고, 이 플리캐스트에 커널 PR 봇이라는 친구가 댓글을 달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리눅스 커널의 경우는 GitHub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리드 온리로만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리눅스 커널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컨트리뷰션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눅스 커널은 대표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GitHub을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션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걸알수 있습니다. GitHub의 프로세스와는 다른 걸알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GitHub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소스 코드는 또 다른 데서 다운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다운받고 여기서 패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패치는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메일을 보내야 된다고 하죠. 저희는 지금 리눅스 커널에 컨트리뷰션 시작도 안 했는데 정말 많은 장벽이 반겨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션을 통해서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를 해결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션에 대한 장벽을 조금 허물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벽을 허물기 이전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은 제일 먼저 외부에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이 패킷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드웨어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드웨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유저 스페이스 소프트웨어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어떠한 과정을 하는 곳이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입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저희는 베이직 패킷 패스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 패킷 패스는 RxTx 패스라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주로 나한테로 오는 패킷인 리시빙 패스가 있고, 그리고 나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포워딩 패스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샌딩 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리시빙 패스를 볼 건데 저희가 익숙한 OSI 7 레이어를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NIC 하드웨어 제일 아랫단에서 패킷이 도착하게 되면은요. 이 하드웨어를 거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도착한 패킷을 RSQ에서 꺼내오게 됩니다. 그럼 이 꺼내온 패킷을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이 관리를 할수 있도록 SK 버프 구조체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패킷이 어떤 프로토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프로토콜을 처리할 수 있는 핸들러 함수로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처리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유저 스페이스로 패킷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의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더 리시빙 패스를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일 아랫단에서 패킷이 도착하게 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해당 패킷을 받아서 NIC의 RSQ에서 해당 패킷의 내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그레스 단에서는 이 가져온 패킷을 SK 버프 구조체로 리눅스 커널이 관리를 할수 있도록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프로토 핸들러에서 이 패킷이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적절한 프로토콜 함수 핸들러를 호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라우팅을 거치게 됩니다. 이 라우팅에서는 이 패킷이 나한테로 오는 패킷이 맞니? 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인풋에서 L4 함수를 호출을 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어퍼 레이어로 올라가서 저희가 사용하는 사용자 소프트웨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시빙 패스의 경우는 이 과정을 거쳐서 패킷이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포워딩 패스인데요. 이 포워딩 패스의 경우는 나를 거쳐서 다른 사람 최종 목적지로 가는 패킷을 의미를 하는데요. 라우팅까지 오는 과정은 리시빙과 동의를 하고 이 라우팅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저한테 오는 패킷이 아니라 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떤 목적지로 간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포워딩 단계에서는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해당 패킷을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해당 패킷의 최종 목적지, 맥어드레스가 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SK 버프 구조체를 패킷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패킷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포워딩 패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샌딩 패스인데 이 샌딩 패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보낼 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르게 L7 레이어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위에서 시작된 패킷 처리는 라우팅 거쳐서 이 라우팅에서 어떠한 인터페이스로 나가야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에서 이 패킷을 보내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맥 주소를 확인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SK 버프 구조체를 다시 패킷으로 만들고 그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샌딩 패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의 패킷 패스이고요.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은 이 패킷 프로세싱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익숙한 TCP와 같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개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주로 기여를 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저희는 리눅스 커널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커널에 어떤 생태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 커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리눅스 운영체제의 핵심 코어를 의미를 하고요. 주로 리눅스 커널은 정말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커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커널이 출시되는 사이클을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 이 커널은 총네 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그중 메인라인 커널은 제일 먼저 9주에서 10주 단위로 출시가 되는 커널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주로 신규 기능이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주요한 버그 픽스가 진행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치들이 모여서 출시되는 커널이 메인라인 커널이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커널은 이 메인라인 커널이 출시가 되면 그 이후에 동일하게 출시가 되는 커널인데, 이 경우는 추후에 버그 픽스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출시된 메인라인 커널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반영이 돼서 출시되는 커널이고요. 그리고 LTS 릴리즈가 있는데 이 경우는 스테이블 버전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크리티컬한 버그만 수정이 되는 커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캔디데이트라는 커널이 있는데 이 커널의 경우는 프리 릴리즈라고도 하고요. 이 프리 릴리즈는
이 커널, 메인라인 커널이 출시가 되기 전에 단계를 의미를 하고 주로 새로운 기능들이 테스팅 되는 곳이고 신규 패치들이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커널이 출시되는 사이클을 보면요. 제일 먼저 5.15 버전의 메인라인 커널이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5.15 스테이블 버전이 출시가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LTS 5.15 버전이 출시가 되고 이걸 기반으로 각각 개발자들이 개발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5.16 커널의 RC 버전 1 버전이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는 RC 버전 2 버전이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RC6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RC7 버전이나 RC8 버전이 출시가 되면 리눅스 커널은 클로즈가 됩니다. 정말 이러한 클로즈라는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개발자들이 패치를 보내도 우리가 패치 리뷰를 할수 없다라는 뜻이고 이 기간을 머지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라인 커널이 출시되기 이전 한 2주 정도는 머지 윈도우라고 해서 패치를 보낼 수 없고 보내도 안 되고 리뷰도 안 되는 정말 신기한 기간이 존재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리눅스 토바이즈가 지금까지 모여 있는 패치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규 커널로 출시하기 위한 통합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5.16이라는 커널 신규 버전이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는 다시 커널의 패치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 이러면서 오픈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스테이블 커널도 출시가 되고 LTS 버전의 커널도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커널들이 출시되는 사이클을 바탕으로 커널 개발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5.16 커널 메인라인 버전은 정말 다양한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서브 시스템들은 개별적으로 개발이 일어나고 이 개별적으로 일어난 개발의 산출물들이 모여서 메인라인 커널로 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서브 시스템들의 개발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에 각 디렉토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주로 기여를 하고 있는 네트워킹 시스템의 경우는 넷이라는 디렉토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는 커널 서브 시스템에 대한 개발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하게 서브 시스템의 기수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각각의 Git 레포지토리를 커널 트리라고 합니다. 이 주요한 커널 트리로는 메인라인 커널 트리가 있는데 이 경우는 메인라인 릴리즈의 소스 코드가 관리되는 트리라고 보시면 되고 스테이블 커널 트리의 경우는 이 스테이블 버전의 커널의 소스 코드가 관리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 넥스트 트리의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브 시스템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다운을 받아서 통합으로 테스팅이 진행되는 소스 코드 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한 서브 시스템들은 각각의 독립된 트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관리를 하는 사람을 메인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서브 시스템의 메인테이너들은 주로 스테이블 커널 버전으로 가는 트리를 관리를 하고, 넥스트, 신규 버전 릴리즈로 가는 메인라인 커널 트리, 이렇게 두 가지를 관리를 하는데, 제가 주로 기여하고 있는 네트워킹 서브 시스템 트리로 예를 말씀드리면, 넷데브의 넷이라는 Git의 경우는 이미 출시된 버전의 커널의 소스 코드를 버그픽스만 진행된 패치만 합쳐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넷넥스트 트리의 경우는 신규 기능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버그를 수정하는 그러한 패치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시스템의 트리에 대한 정보는 리눅스 소스 코드 중에 maintainers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t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테이너스 파일에서는 메일링 리스트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할수 있는데 이 메일링 리스트의 경우는 커널 개발의 패치의 리뷰와 디스커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것도 메인테이너스 파일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여기 보시는 링크에서 커널의 그 메일링 리스트를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커널의 경우는 개발이 일어날 때 패치라는 단위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패치의 경우는 개발자들이 개발한 산출물을 패치로 만들고, 그리고 이
패치를 메일링 리스트에 이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컨트리뷰터들이 패치를 만들어서 보내게 되면은요, 메일링 리스트 제일 먼저 패치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메일링 리스트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메인테이너들과 리뷰어들에 대한 그 디스커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해당 패치가 억셉트가 되면 이 패치가 억셉트가 되었다는 메일이 컨트리뷰터들에게 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 패치는 제가 보낸 netnext라는 트리에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토발즈의 리눅스라는 페어런트 트리로 해당 패치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패치는 서브 시스템의 다양한 곳에서 페어런트 트리로 오게 되고 이 패치들이 한 데 다 모여가지고 메인라인 커널로 되거나 아니면 릴리즈 캔디데이트 커널로 새롭게 출시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리눅스 커널의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큐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도큐멘테이션 되지 않은 부분을 신규로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도큐멘테이션 부분 중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버그픽스가 있는데 기존에 동작하지 않는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기능 추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기능의 성능을 개선하는 컨트리뷰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 리눅스 커널에 정말 컨트리뷰션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령 지금 저희가 리눅스 커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간단한 이런 오류를 만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리눅스 커널을 개발할 수 있는 가상의 리눅스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리눅스 커널 디버깅을 위한 환경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해당 소스 코드가 어떤 트리에서 관리되는지 확인을 해서 해당 트리를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이 코드를 한 번 더 다시 실행을 해봤을 때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문제가 현재의 경우는 아구먼트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로 수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 소스 코드를 왜 수정했는지에 대한 패치 메시지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과정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git log에 --, 내가 변화한 파일명을 입력을 하시면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 참고를 하셔서 개발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커밋 메시지는 최대한 자세히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커밋 메시지 구성은 커밋 헤더와 커밋 디스크립션 그리고 어떻게 재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라이센스에 동의를 한다는 사인드 오프 바이 태그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커밋 태그의 경우는 이 외에도 다양한 태그들이 커널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밋을 한 다음에는 이메일을 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git 이메일이라는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후에는 포맷 패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커밋한 이 내용을 패치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 내가 어떤 트리로 보내게 될 건지에 대한 프리픽스를 꼭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패치가 생성되고요. 그러면 이 패치를 보내도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checkpatch.pl이라는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이 결과가 괜찮다라고 나오면 패치를 보낼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패치를 누구한테 보내냐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getMaintainer.pl이라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만든 패치 파일을 넣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가 누구한테 보내고 어떤 메일링 리스트로 보내면 돼 라는 정보를 보내주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메일을 보내게 되면 패치를 드디어 전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패치를 전송한 결과는 지메일을 통해서도 내가 이 메일링 리스트에 전달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패치웍스라고 각 서브 시스템별로 가지고 있는 패치 관리 도구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를 보낸 이후에는 한 이틀 정도 걸리면 메인테이너에게서 리뷰가 오게 되는데 이 리뷰를 바탕으로 내가 반영을 해서 신규 버전을 보낼게 라는 답장을 해준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V2 버전의 패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V2 버전을 만든 다음에 스타일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테이너 똑같이 찾아가지고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메인테이너가 리뷰를 한 다음에 이 패치가 우리 트리에 머지가 됐어 라는 새로운 신규 이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메일은 지메일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패치웍스에서도 아까의 패치의 상태가 accepted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한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션에 대한 소개였고요. 만약에 리눅스 커널 패치를 해보고 싶은데 어려우시다, 혼자는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Summer of Code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에 참여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한국 분들이라면 매년 열리는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커널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커널의 개발에 관련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이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션에 대한 장벽을 조금이나마 허물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